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테디쌤입니다. 지금 시간이 12시 되기 1분 전인데 오늘 제주항공 이제 AI 여권을 모두가 응시해야 된다는 그 알림을 받아서 좀 혼란, 혼돈의 카오스였을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건 이 전형이 이제 사실 좀 최근에 진에어를 비롯해서 스타트로 해서 조금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지만 일반 기업, 일반 뭐 영업 관리 뭐 이런 직무 직군에서는 일반 기업에서는 너무 흔한 당연한 어떤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으니까요. 이에 대한 좀 자세한 강의는 제가 내일 좀 촬영을 해서 밤중에 올려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제가 이것과 별개로 구여검에 대한 영상을 좀 강의 영상을 촬영한 게 있어요. 조회수도 꽤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가지고 실제 제가 양산시를 비롯해서 특정 대학교에서 AI 여검 특강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 영상 우선 먼저 보시면 죄송합니다. 그 AI 여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가능할 거니까 보시고 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들도 많을 거예요.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다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면접 튜토리얼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두 번, 세 번 정도는 해보고 지원을 하셔야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일단 여러분 이거 여검을 하면요. 그냥 뭐죠? 인성검사?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종합 결과가 나와요.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여러분들 점수가 몇 점이고 그리고 등급도 나와요. 뭐 A+, AB+, 이렇게 등급도 나오고 제가 실제 지금 채점표를 보고 있거든요. 종합 점수도 나오고요. 지원자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몇 등인지 등수도 나옵니다.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, 실제로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응답 신뢰 가능성인데 신뢰 가능이 떠야 되는데 신뢰 불가능, 의심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서류 전형 중에 지금 과정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결과가 잘못 나오면 탈락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. 물론 탈락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면접 전형에 가서 이 결과를 분명히 공유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원 이력서 위에 이 점수에 대한 것들도 같이 분명히 공유가 첨부가 돼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근데 잘 본다는 기준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. 일단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향 검사를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되고요. 그리고 전략 게임을 통해서도 이제 특정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낮은 성적보단 높은 성적이 나와야 등급도 잘 나오고 등수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영상 면접도 있잖아요. 질문이 정확하게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진행된 어떤 케이스의 가이던스, 뭐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게임도 9개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뭐 도형, 이런 기억하기 그리고 또 뭐죠? 잠시만요. 이게 지금 파일을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도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고양이 술래잡기 이런 건 이제 IT 개발 직군에서 좀 플러스 가산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못해도 된다. 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좀 못해도 된다라는 거고요. 도형 순서 기억하기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못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마법약 만들기죠. 이것도 좀 꽤 어려운데 이건 그래도 고득점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고득점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이거에 대한 풀이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좀 블로그랑 같이 좀 정성껏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공유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뭐 이번에 보신다면 좋겠지만 못 보게 되더라도 다음번 채용 때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서 조금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적으로 강의 지식적으로 좀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면접 답변하는 것도 이 카메라랑 영상 다 촬영이 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무언가 보고 읽거나 여러분들이 좀 불필요한 행동, 표정, 좀 어색한 부분이 나오면 면접 답변의 내용이 뭐 기록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어떤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면접을 보고 이 컴퓨터가 면접관이라 생각하고 면접관이 지켜본다 생각하고 모든 게 녹화되고 있으니까요. 그렇게 좀 여러분이 긴장감 있게 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
영상 면접에서는 뭐 면접의 답변의 내용보다도 이 면접 답변을 하는 어떤 태도가 사실 더 중요하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. 그래서 뭐 답변의 퀄리티가 막 엄청 좋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것까지 이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쉽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상 면접의 그 내용은요. 인사 담당자가 따로 그 영상만 볼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.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면 안 되겠죠. 그때는 인담자가 인사 담당자가 뭐 이건 마이너스 처리, 뭐 불합격 처리, 빵점 처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등수나 점수가 다 나오고 아무거나 누르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성향 검사도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찍기가 되면요 신뢰 가능성이 안 나와요.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.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와도 신뢰 가능이 안 나오고 신뢰 불가능이라고 뜨면 점수가 A, B 플러스 등급이라도 그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AI 여건 결과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서류 탈락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회사와 마이너스 IT가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니고시에이션 이런 조율을 통해가지고 세팅값이 설정될 건데 그 세팅값은 아무도 몰라요.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몇 점 이상은 자르고 몇 점 이하는 자르고 이런 것도 다 세팅값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뭐 회사와 직군과 직무에 따라서 이런 것에 가산점 주고 이런 것에 뭐 가산점이 없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.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AI 여검이 뭐 10분 20분짜리가 아니라 카메라도 틀어지는 이제 여검이기 때문에 뭐 인터뷰 박스를 뭐 이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예약 전쟁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독립된 공간, 집중할 수 있는 곳,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나 소음이 뺏기거나 문제가 되거나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이 장소에서 촬영하기를 그리고 응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이 나오고 하는지 알게 되면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제주항공이 이런 걸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뭐 취준생의 입장이니까 좀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 큰 흐름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뭐 이걸 거부할 수는 없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력서나 면접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승무원 직무에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대인관계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 직무에 어울리게끔 문제가 없냐라는 것을 한 번 더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과연 뭐 서류 탈락의 어떤 요소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그건 인사 담당자 말고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된다면 이걸 걸고 넘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면접장 갔을 때 면접관이 이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면 또 삼을 수가 있어요. 그럼 당황하게 되니까 일단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.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연습하는 거 집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 스터디룸이나 빌려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우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일 이제 오늘이죠. 제가 금요일날 밤에 꼭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상 강의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. 힘내세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